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다가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리안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4일 토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눈이 내린 후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산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2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촌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 특징과 다음 지역에 내린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 변화가 심하고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비교적 많이 내린 것입니다. 이 기간 기온이 제일 높았던 11월 29일 전국 평균 기온은 4.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지만 기온이 제일 낮았던 12월 1일에는 영하 4.3도로서 평년보다 2.3도 낮았습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흔드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6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눈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7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9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10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